보노아, 예,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매주 이렇게 특별한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또한 특별한 방송, 또 힘이 되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오신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오늘 두 분. 근데 대구에 계시지만 활동은 글로벌 하신 분들인데요. 개인적으로도 아주 뵙고 싶었던 두 분입니다. 아, 오늘 두 분 오셨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김준호 선생님, 김경인 선생님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보노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저랑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나오셨죠. 아니, 그렇게 소개되는 거예요? 저보다 더 멋있는 분이시죠. 우리 어떠세요? 두 분 첫 느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우리 김경선 선생님부터 할까요? 김준호 선생님부터? 아, 왜 네. 저부터? 네, 그 서울에 오니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우울한 가운데서 이렇게 네. 화사하고 즐겁고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한 온화한 그런 분위기의 스튜디오에로 오니까 또 이 아름다운 분들과 멋있는 분들이 앞에 계셔서 너무 영광스럽고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금방 이야기 들어보니까 옛날 생각나요. 서울 가면 코베 간다고. 네네네. 제가 부산 살 때 그 이야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서울 오기를 좀 꺼리지만 자 믿음 안에서 아주 또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 몇 시에 출발하셨죠? 오늘 저희 아침 7시. 7시. 네. 3시간 자고. 네. 근데 운전은 누가 하셨죠? 여기 김경인 선생님. 자 오늘 직접 운전하고 오신 김경인 선생님. 핸들을 한 번도 안 잡으셨죠? 우리 김준호 선생님께서는. 네, 제가 핸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굳이 자기가 혹시 면허증이 없는 건 아니시고. 아, 이제 차가 없습니다. 면허증은 있는데. 아, 면허증은 있는데. 자, 직접 운전하고 없습니다. 오신 네. 김경인 선생님 인사 한번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 저는 아주 가깝게 그냥 옆집 오듯이 왔는데 봉 교수님이 멀리서 이렇게 하니까 뭐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멉니다. 결코 그렇죠.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다 갑니다. 지난번에 네. 철원에서 오신 목사님 이승호 목사님께서는 철원이 서울 수도권이라 하더라고요. 아, 네네네. 또 광주 광역시도 아 저기 대구 광역시도 네. 우리 반나절 네네. 반나절 아니고 몇 시간 그러죠? 2시 그러니까 운전해서 올 필요는 없었는데요. 아, 네. 저희가 원케 이제 뭐 아, 겁이 나서 아니 겸손하게 갈까봐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오늘 왜 차를 먹었냐면 또 행사가 또 하나 잡혀 있어요. 오늘 방송 끝나면 오늘 저녁 몇 시에 또 오늘 저녁 8시에 또 이제 네, 온라인 콘서트가 있습니다. 예, 8시에 네. 또 콘서트가 또 있습니다. 유튜브 콘서트가 그러니까 서울 대구 우리 두 분 오신다니까 서울 행사가 막 잡히는 거. 네. 아 역시 네. 대단하십니다. 오늘 자 이렇게 봉 교수님이랑 닮으셨어요. 잘 생기셨어요. 그렇죠. 네. 우리 신영경 고사님 아, 아주 늘 이렇게 닮을 닮아주시는데 오늘 아, 네. 그 방송 전에 잠깐 또 인사 드렸어요. 네, 안경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 이거 빌려줄 수 없어요. 지금 아, 네. 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아 그러시구나.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뭐 닮았다는 거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아 네네 괜찮습니다. 아, 네. 누가 손인지 아, 저는 생각하고 아, 네. 있습니다. 아, 제가 손에. 아 영광이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많은 또 팬분들 네. 아마 제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벌써 들어와있네요. 우리 누구? 나팔 부는 여자 네 문경정 아, 우리 문경정 열정의 선생님. 또 우리 아이콘입니다. 네. 아 어디 계십? 대구? 대구에 있는데 뭐 얼마 전에 서울에서 그 트로트도 임용 콘서트에 네. 또 세션으로 참여하고 아, 어떤 악기를 잡다하게 입에 대는 건 이제 다 합니다. 네.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아. 네. 여자 선생님. 네. 그럼 임영웅 콘서트에 그렇게 세션할 정도면 실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 아, 그렇죠. 네네. 감사합니다. 대단하신. 예, 네. 문경재 선생님 반갑고요. 이 지금 보시는 방송은 번개탄 TV라고요. 화수목 12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여러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 청소년 복음 전파하는 또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TV인데요. 감사하게도 매주 수요일 날 3시부터는 오카리나 방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네. 하트 같이. 아, 하트. 감사합니다. 하트 좀 삐딱한 것 같아요. 어깨가 좀 시원찮나 보네. 안 올라가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첫 곡을 연주하실 우리 김경인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프로필을 뭐 본인이 말씀하기엔 조금 쑥스러우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김경인 선생님은 경북대학교 예술대학교 음악과
피아노 전공으로 졸업하셨고요. 사단법인 대구광역시음악협회 이사님으로 계시고 한국생활음악교육협회의 대구 수성지부장. 대구의 가장 또 핫한 데가 수성구죠. 네. 그렇죠. 땅값이 강남이랑 수성구를 먼저 접수를 하셨네요. 지부장님. 그렇죠. 네, 네. 지부장님 계시고 CTS의 대구 방송 오카리나 오케스트라 트레이너로 계시고요. 행복한 악기 배우는 곳의 전담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김경임 선생님의 첫 곡 인연. 아, 인연이란 곡을 어떻게 준비하게 된 동기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부제도 인연 함께라면 이러고 정했는데요. 인연 여러 가지 인연이 있는데 첫 번째는 김준우 보기에는 제가 선생님 같죠. 그렇죠. 같죠. 네. 이렇게 아니 결코 아니고 제가 스승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준우 선생님과 스승과 제자로서의 인연. 또 대구에서 제가 활동하면서 여러 생활 음악 하시는 분들과 같이 만나서 연주하고 하는 그런 인연. 또 오늘 박권규 선생님이랑 또 김정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뵙고 싶었고요. 또 그런 인연. 또 앞으로 음악 활동하면서 만나는 여러 인연들과 같이 함께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 부제를 정했습니다. 부제를 인연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아, 예, 네. 그렇죠. 이게 인연. 네. 그렇죠. 네. 우리 좀 민감해요. 아, 네. 인연의 부드럽게 예, 예. 부드럽게 예, 예. 톤을 낮춰야 돼요. 인연의 함께라면 예. 이 부제를 정했습니다. 함께라면 이런 힘든 시기에 함께. 함께라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또 김준우 선생님과의 또 스승과 제자 간에 또 함께 또 힘있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아마 또 신앙의 어떤 또 간증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곡 이선희의 인연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의 어떻게 보면 전체 테마에 어떤 담고 싶은 내용들을 이 첫 곡으로 다 어느 정도 좀 이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댓글 보니까요, 준우생 굉장히 너무 멋있어요. 최민진 선생님 댓글 달으셨네요. 아, 민진 선생님도 들어와주세요. 지금 아는 사람 굉장히 많네요. 아, 되게 많네요. 네, 네. 김정환 선생님도 아시는 선생님. 예예. 예, 예. 김정환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송홍숙 선생님. 두 분 커플룩이 입으셨네요. 빨간색 위아래로 검은색. 네네네. 이걸로 맞추신 거예요? 아니면 한 벌 사서 반 잘라가지고 나눠 입으셨습니다. 아니, 텔레파시. 희한하게 그러니까 전혀 이야기도 안 했는데 김선생 이렇게 말씀을 재밌게 아주 또 입담 좋으셔요. 근데 진짜 우연찮게 이렇게 보신 거예요? 예, 진짜요. 놀라운데요. 역시 스승과 제자는 이렇게. 이런 면이 있습니다. 방송을 아는 거죠. 네. 근데 제 제자분들은 또 저하고는 이게 복장이 잘 안 맞더라고요. 제가 입는 스타일하고는. 근데 우리 두 분은 뭔가 잘 어울리는 옷부터 신경 썼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김종구 권사님이 대구 계신 권사님이신데 아주 네. 이제 이 번개탄 TV에 아주 네. 기둥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 미장원 미장원이라면 또 뭐라 미용실 하는데? 미용실요. 미용실. 네네. 미용실을 운영. 미장원 하면 안 되나 보죠. 미장원 맞아요. 미장원 제가 그런 지적을 많이 받는. 여자는 네. 미장원, 남자는 이발소. 김종국 사님 이발소 아니죠? 예. 이발소 맞아요. 이발소 다시 유행하고 있어요. 아니 김종국 사님이 대구에서 황금동이라고 있나 봐요. 네, 저희 동네 네. 수성구 황금동에 네. 미용실이 있나 네. 보죠. 예. 예. 미용실 이름도 한번 남겨주십시오. 예. 굉장히 여러분. 비싼 동네. 월세 굉장히 비싼데 네, 자주 애용하겠습니다. 우리 김종국 사님 계시는 주소, 네 이름 몰랐어요. 네,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머리 어제 자르고 왔는데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요. 네. 저기 마음이 영 안 들어요 화면에 지금. 우리 김종국 선생님 가시면. 저를 대하는 것처럼 잘 좀 이렇게 머리 한번 만져주십시오. 네. 아마 옆에 헤어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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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그 이름 한번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저보다 더 좀 짧게 좀 쳐주세요. 네. 옆에. 자, 그리고 말씀 댓글 지금 60분 가까이 지금 들어오셨어요. 아, 굉장히 많이 시작부터 들어오셨네. 이제 60분인데 네. 오늘 몇 명 예상하시죠? 네, 오늘 그 출석 체크한다고 그랬는데 네. 제가 한 단톡방 한 500명 방에 지금 올렸거든요. 500명에 저기 네, 한 10% 왔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네. 우리 차장팀의 총무님도 들어오셨더라고요. 울산의 네. 정미양님도 네. 오셨고 아양님. 네, 좋습니다. 이게 화면에 화면 여기 네. 넘어가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출석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연주 중에 또 댓글 다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나중에 끝나고 한번 차근차근해서 연락 한번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김종국 권사님 황금동에 있는 사람 미용실. 사람 미용실. 사람 미용실 네. 한번 또 가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를 대하는 것처럼 잘해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꼭 한번 갈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김경인 선생님의 인연, 오카리나 연주 잘 들었고요. 우리 김경인 선생님의 활동 사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김경인 선생님 사진 한번 설명을. 예, 첫 번째 사진은요. 2018년도에 제가 또 다른 사랑이라는 타이틀로 독주회를 독주회. 했습니다. 예, 그때는 오카리나만 할 때였거든요. 아. 예, 그때. 이제 또 다른 사랑이라는 거는 첫 번째 사랑은 피아노고요. 네, 불륜이죠, 불륜. 두 번째 사랑이 오카리나입니다. 준우쌤 만나서 오카리나를 사랑하게 돼서 피아노로도 해보지 못한 독주회를 오카리나. 아, 피아노로 안 해봤어요? 네, 안 해봤어요. 아, 네, 오카리나로 해봤습니다. 아, 네. 피아노 독주회는 대학교 다닐 때 말고는 네. 안 해봤는데 오카리나 독주를 하셨다네. 예, 예, 예. 피아노 수석 졸업했는데 독주회도 못했대요. 아, 대기실 수석이라서. 네, 집이 맞아요. 형편이 가난하고 어려워서 아 수석한 사람도 좀 어려운 사람도 수석하더라고. 저처럼 부유한 사람은 수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헝그리 정신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사진은 2019년도 12월 31일 예, 그 유명한 오카리나 장인 소지로 선생님이 대구에 오셔서 이렇게 제야 음악회요. 제야. 네. 밤 12시 그러니까 12월 31일 예, 12월 31일 대구에서 제일 좋은 콘서트장 콘서트홀에서 거기 같이 이제 옆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대구에서 내노라 하는 생활 음악
지도 선생님이 저기 몇 년도죠? 2019년도요. 제가 하고 코로나 터졌어요. 네.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실컷 연습하고 기획해놓고 못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 네. 만큼 예, 끝나고 나서도 되게 감격스러웠습니다. 네. 모두 그때 같이 연주자가 270명 네. 예, 270명의 연주자들이 합창석 또 옆에 발코니석 네. 가득 채워가지고요. 네. 7중주로 전체 네. 합주를 했거든요. 네. 예, 아직 그때 기억을 생각하면 지금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그저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그때 선생님은 연주회 두고 저 강원도 스키장 가셨는가요? 네. 오늘 들통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 그때 연주셨어요. 예, 네, 강원도 연주 있으셔서 가시고 연주 간 길에 스키도 타고 오셨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가 봐요. 일타 2피죠. 네. 네. 그래서 그 대구에 제가 다니는 대구 동산교회에서 마침 연습 장소가 없어서 270명이 연주를 연습을 해야 하니까 굉장히 연습 장소를 네. 찾기가 힘드는데 마침 동산교회에서 흔쾌히 콘서트홀을 내주셔서 네. 저기서 연습을 했어요. 저 사진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네. 보면서 와우 대구에서도 저렇게 와 많은 분들이 오카리나로 저렇게 멋지게 중주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로 하나보다 참 남들에게 봤거든요. 그 270명이라는 인원이 오케스트라 7중주로 연주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전부 다 열정적이고 또 그 음악회에 대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고 그다음 네 번째 사진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오카리나 프로젝트 끼움이라는 앙상블 팀이에요. 저 때는 준우 선생님이 하시는 브릴리언트라는 전문 연주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랑 우리 끼움이랑 같이 조인트해서 같이 연주하던 끼움도 활동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어디 잘 낑기 듭니다. 저도 낑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막 낑가 드리겠습니다. 끼움이라는 게 끼가 움트다라는 뜻도 있고 그런 뜻이 있어요. 예, 끼가 움트다 그런 뜻으로 되는데 굉장히 재밌게 끼가 움트다. 전혀 다르게 와닿네요. 그냥 그렇죠. 끼움 했을 때 막 낑가지고 뭐 낑가지고 막 껍살이 껍살이 네. 끼가 움트다. 오, 되게 좋은 뜻이네요.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지었습니다. 네. 네. 거기 같이 연주하는 거고 근데 저때 레퍼토리가 굉장히 수준 있었어요. 베토벤 메들리 그다음에 모차르트 무비 사운드 이렇게 많은 곡들을 연주했는 그런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CTS 대구 방송 오카리나 오케스트라 예 저게 창단한 지가 이제 한 5년 네네네 됐나요? 네 그렇게 됐죠. 됐는데 저번 두 번째 정기 연주예요. 첫 번째는 이제 창단하고 1년 만에 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수준 있게 하자 이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연습해서 같이 연주. 자,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는 오늘 우리 한 3시간, 4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설명 좀 빨리 하는데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 여섯 번째 사진은 아까 오프닝 보셨던 제 독주회 때 형님이랑 독주회 때. 같이 이중주 모셨고요. 다음 사진 한번. 중요한 건 한번 찍어요. 저는 그게 다 두 장 더 남아 있어요. 저건 전부 다 제가 활동하는 사진이고요. 그 두 번째 사진은 대구 동산교회 아까 그 콘서트 빌려주신 거기서 주수 감사자 에어로폰으로 첫 연주하신 것 같아요. 에어로폰으로 하나님의 연주했더니 목사님께서 이 기계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기계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지금 제가 이제 반주하러 다니는 성주 제일교회에서 12월 달에 특송했는 그러면 김경 선생님이 출석하는 교회가 대구 원래는 대구 동산교회 동산교회에서 하시다가 거기서 반주하다가 반주를 이제 물려주고 성가대만 하다가 지금 이제 반주자 성주에는 반주자가 없어서 제가 봉사로 성주 제일교회 좀 작은 교회로 좀 봉사를 좀 반주를 하고 계신 권사님이신가요? 네네. 아, 권사님. 좋습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첫 번째 사진은 작년에 저희들이 수성지부랑 CTS가 네. 같이 해서 예, 연주회를 대구문화재단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제 그 같이 선생님이랑 분장을 해서 코스프레해서 같이 저게 이제 코스프레 콘서트였어요. 네. 할로윈, 네, 할로윈 코스프레. 그래서, 네, 그래서 분장할 때 저도 처음에 되게 망설였거든요. 네. 쌤은 왜 또 별나게 이런 걸 하자 하노 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하시고 처음에는 분장할 때도 꺼리던 게 점점 막 얼굴을 들이대서 분장 많이 하고 그다음 사진은 제가 또 같이 연주 활동하고 있는 한국 오카리나 연구회. 예, 사진입니다. 그래서 전부 음악 전공자나 또 강사로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들 네. 모임으로 솔로 위주로 하는 그런 모임이고요. 그다음에 좋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함께라면 예, 오늘 부제처럼 네. 예, 생활 음악 하시는 분들 네. 선생님 리더 선생님들 이제 솔로로 피아노 네. 반주로 해서 한번 연주를 해봤는데 저때 전주에서도 오시고요 울산에서도 오시고 많이 참석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제 이제 행복한 오카리나 거기서 제가 수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교육센터가 네. 이제 따로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네. 자 전은숙님께서 CTS 연주 희미하게 내곡을 또 보이네요. 좋아요. 자기 얼굴 넣으면 눈으로 반갑니다. 네, 맞아요. 느믹 악기 우리 네. 우리 소영 우리 네네 의정부의 네, 네, 네. 한국 생활 음악 교육협회 회장님이 그 댓글 다루셨네요. 네, 네. 우왕 우리 대빵님들 방송 나가셨군요. 축하드려요. 또 우리 회장님은 따로 또 한번 모시기로 또 아, 네,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네, 오늘 같이 만나시면 이야기 좀 잘 좀 해주시고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설명하다가는. 오늘 시간 모자라니까 네. 사진 설명이라든가 영상 설명 좀 짧게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 스승님, 아, 네. 스승님 한번 또 연주 듣기 전에 우리 스승님을 또 제대로 제가 또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죠. 원래 이제 이게 프로필을 딱 보면 알아요. 많이 보내오신 분들하고 짧게 한 두 줄 세 줄만 보내오신 분이 조금 달라요. 그게 단 깊은 제가 설명 안 드리겠지만 김윤호 선생님은 딱 세 줄 보내왔습니다. 대구 가톨릭 대학교 겸임 교수 및 교육대학원 국민대학교 종합예술대학원 김천대학교 출강주. 더 이상 묻지 마라 이거요. 자 이렇게 왜냐면 제가 왜 그러죠? 이게 프로필 많아요. 우리 김윤호 선생님은 일찍이 제가 이제 대단한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딱 이렇게 보낸 거 보고 역시 내공이 대단한 분이구나. 자, 그런 네. 분이 첫 곡 어떤 곡 준비하셨죠? 아, 그 요즘 핫하고 예. 네, 요즘 아이들이 가장 즐겨 보는 노래가 굉장히 유쾌하고 발랄한 그런 신호등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주위에서 많이 울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오카리나로 한번 연주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카리나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렇죠. 네. 이무진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요. 저도 이 노래 듣고 아주 또 가사도 아주 또 예쁘고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또 즐겨 들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또 같이 한번 좀 효과음 내볼까요? 네, 좋죠. 연습을 좋죠. 네. 효과. 네. 사실은 이 악기를 좀 선물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아, 또 신호등에서 이걸 좀 효과음 내면 어떨까 좀 낑가 볼게요. 예, 한번 낑가 주시죠. 낑가 보겠습니다. 낑가 주시죠. 자, 김준우 우리 네. 선생님의 신호등 연주 이어가겠습니다. 박수. 아저씨, 차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빨주노 빨간불 노란불 네, 파란불 네. 아 이거 엄청나게 신경 썼습니다 지금 오늘 대기실에서 아 우리 강원도 목사님 책 노란색 표지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늘 아 게리 근데 효과 낸다고 방해가 안 된지 모르겠어요 아 방해 굉장히 됐어요 네 정신 살아가지고 계속 신경 써가지고 여러분들 네, 제가 네. 안 했으면 완벽한 연주가 됐을 텐데 조금 미스한 거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인간미 있게 네, 야, 즐거웠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댓글들 지금 보니까 역시 파워풀 방향 있는 힘찬 신호등 네. 애드립까지 멋집니다. 아, 네. 애드립 넣나봐요. 그 쌤이 이제 네. 중간에 자꾸 튀어 나오니까 자꾸 신경 쓰여서 앞볼 보다가 놓쳐가지고 놓치게 아 이거 수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면서 아, 이제 역시 보수는 네, 달라요. 네. 아차하는데 이게 실수로 들릴 수 있는데 그 애드립으로 네. 커버하는. 네. 네. 야 대단하죠. 뒷부분에 완전 다 애드립을 했습니다. 아 하다가 놓쳐가지고 아, 봉규 선생님 때문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이제 좀 이제 자제하겠습니다. 제가.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자. 네. 좋았습니다. 네. 하운순 오카리나 우리 선생님 들어오셨고요. 임원미 우리 선생님. 또 신호등 참 재미나는 노래죠. 네. 댓글 달으셨고요. 문경정 우리 선생님 계속 오. 아, 아 반가워요. 오늘 한가한가 봐요. 계속. 계속 있네요. 그 네. 콘서트가 안 잡혔나 봐요. 아, 임영웅 네. 콘서트. 아, 네, 그렇죠. 네, 네. 또 행사들이 많이 잡히기 바라고요. 최원주 우리 집사님께서 딸이 외쳐 부르는 신호등을 오카리나로 아. 이게 또 아는 노래 나오니까 더 그렇죠. 좋아하시죠. 네. 또 배은이 우리 아 대구에 우리 또 협회에 저희 예. 협회 대구 지부장님이 아. 배은이 사모님 계세요. 아. 배은이 사모님 한번 또 기회 되시면 두 분 한번 센터 가시고 인사 한번 네, 한번 놀러 오시고 같이 교류하면 예. 좋겠습니다. 네. 자 할렐루야 바이크 클럽 우리 김민구 교수님 다셨는데요. 간만에 실시간 들어왔네요. 엄청 활기차네요. 아 이분 우리 민구 교수님 사모님 아. 사모님이 김준우 우리 교수님의 사모님하고 친척 관계. 아 진짜요? 이걸 좀 이따 좀 나중에 아. 끝나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역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좁구나. 네. 아 좁다는 걸 네, 제가 땅덩어리가 좁습니다. 한국이.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병구 선생님. 아 이병구 쌤 네. 네, 들어오셨는데 네. 봉규 쌤 방해됨. 아 역시 음악적으로 딱 이렇게 아, 판단하시네. 병규 쌤이 봉규 쌤 방해됨이면 반말이잖아요. 아저 한참 저보다 연세가 많으셔. 아 정말요? 네. 네. 아. 저 김준호 쌤하고 저하고는 이제 거의 같은 나이예요. 아또 아, 이렇게 디스. 아, 죄송합니다. 이게 뭐 네. 또, 다른 이상한 이야기 많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우리 신호등. 네. 아 신호등. 아 이 나름 이렇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신호등을 네. 잘 지켜야지 또 우리가 또 삶을 잘 일어나갈 수 있는데 우리 김준호 선생님의 어떤 신호등 또 이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질풍노도의 네. 시기를 잘 이겨내고 네.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와 계시는데 아직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계속 질풍노도의 시기를 제가 네, 신문 기사를 봤는데 네. 이야 내 주목 아. 내 주목을 믿어라 이런 시기가 있었던데요. 아, 네. 지금은 굉장히 순수하고 아. 착해 보이고 그렇지만 네. 그 어릴 때는 이게 친구 남자들 간에 이게 의리가 제일 멋있고 아. 지켜야 되는 이 목숨보다 더 그렇죠. 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굉장히 좀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면서 네. 뭐 싸움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네. 또 이제 또 나쁜 친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질이 조금 안 좋은 친구들. 근데 걔들 어머니 아버지가 봤을 땐 제가 좀 질이 안 좋은 친구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나쁜 짓을 하면서 네, 어울리면서 좀 뭐 공부는 뒷전하고 네, 밖으로 뭐 학교를 거의 가지 않고 네, 많이 놀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고도 치고 그게 네. 몇 살 때? 몇 학년 때? 그게 이제 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네, 고구마 장사도 하고 네, 이제 그 네, 구루마 카세트 테이프도 팔면서 아, 손수레. 네, 손수레. 네.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에 오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손수레. 네, 네. 그러면서 뭐 이제 자연스럽게 좀 네, 어릴 때부터 이제 또 뭐 술도 마시고 아, 사고도 치고 네. 네. 나쁜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모태 신앙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중고등학교 네. 때는 아주 질풍노도에. 네. 그건 누구나 올 수 있지 않나요? 아, 저는 안 네. 그래요. 저는 아, 아주 온실 속에서 아주 정말 상반되시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군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도 학교 다닐 때 아, 정말 온실 속에서 제가 고이 아. 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아. 하면서 컸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저는 뭐 주먹 이런 거 주먹이 없었어요. 저는 아. 저 손바닥만 있었어요. 아. 네. 알겠어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면 손바닥으로 네. 김준호 선생님이 그 신문에 조선일보가 어디 좀 크게 났었어요. 네네 한국일보 아, 한국 신문 매일 하고 뭐 많이 났습니다. 한국일보에 네. 크게 났는데 네.
스토리가 아주 네. 또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징역도 살고요. 네, 뭐 그까지 얘기 안 되는데. 아 그거 아, 아 너무 갔습니까? 네. 제가 아 어쨌든 그런 네. 어떤 방황의 시간들을 네. 거치면서도 정말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는 좀 하나님의 사랑, 네. 부모님의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또 뭐 찬양 연주도 있고 네. 또 사실은 또 오카리나 연주 말고도 또 새로운 악기를 또 이렇게 한국에 보급하고 있는 악기들 해서 좀 다양하게 좀 보여달라고 좀 부탁드렸습니다. 자 그럼 개인 활동 사진을 예. 저 7컷 볼 건데 좀 짧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 활동 사진은요 지금 제가 작년도에 이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진짜 예술가로서 공연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저도 음악을 하지만 같이 집에 한 이불 덮고 자는 저희 와이프가 또 이제 플루티스트로 아, 플루. 네, 시립경악단에 또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의 뒤에 이제 옷도 들고 가방도 들어주고 네, 와이프 공연을 좀 쫓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름 있는 선생님들 많이 뭐 저기 보면 신영옥 선생님도 계시고 네 여기 서울에 우리나라를 정말 대표하는 다원예술가 아리스김도 있고요. 저 또 밑에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하모니카를 제일 잘 부는 탑 중에 탑 클래스 교수님 유학 갔다 오고 했던 네 엄청나게 유명한 친구입니다. 네 초기 중간 또 그럼 사모님이 그 대구 시향에 계시네? 아니요, 네 김천 시 아, 김천 시향의 플루티스트. 네네. 아 좋습니다. 네, 그 간단한 사진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울릉도. 네. 울릉도. 네, 네. 발음을 조금 맞춰 주세요. 표준어로. 네. 울릉도 표준어가 뭐죠? 울릉도? 네, 울릉도? 울릉도. 네, 울릉도에 가서 네, 울릉도 공연을 작년에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울릉 크루즈라는 배를 타고 네, 가서 울릉도에 공연을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정말 힐링을 많이 느끼고 또 좋아하는 낚시도 하고요. 낚시. 네. 아우 공연하고 10분 공연하고 하루 종일 놀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김준현 좀 따라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연주하러 간 길에 네. 스키도 타고 연주하러 간 길에 낚시도 하고. 아, 네, 그렇죠. 저는 연주만 하고 정말 연주만 충실하게 네. 열심히 하고 지금 집에 네. 오거든요. 아, 저는 리허설을 일찍 갑니다. 연주 있으면 일찍 가가지고 리허설 하고. 아, 여러분 그 이거는 좀 알아서 잘 네, 네. 감안해서 들으십시오. 네. 끝나고 네. 디프리 조금 길게 하고. 길게 하고. 네. 네. 자, 그다음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작년에 우리가 백인의 오카리니스트 그러니까 백인의 진동, 백인의 오카리나 울림이라는 타이틀로 해 가지고 대구에서 굉장히 100명의 오카리나가 굉장히 많이 활동했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번개탄 TV를 보시면 뭐 보시는 분들은 오카리나 두 명, 세 명 뭐 이렇게 연주하는 것만 보시는데 네. 실제로 100명이 오카리나만 가지고 연주하는 거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네. 자, 많이 축소된 거죠. 원래 한 뭐 400명, 500명씩 네. 이렇게 하다가 그나마 축소해서 최소한으로 인원으로 무대에 올려질 수 있는 게 1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100명으로 네, 작년에 네. 좀 그래도 여러 오카리나 주위에 즐기시는 네. 회원분들하고 같이 무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거는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 그 온라인 이제 수업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줌이라는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화상으로 이제 수업을 하다가 또 이제 조금 요즘 트렌드인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자기만의 아바타를 같이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같이 뭐 동작도 하고 의사 표현도 하면서 화면을 보면서 콘서트도 즐기고 그 안에서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지금 녹여내고 있는 그런 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막 오카리나 네. 연주하시는 분들 중에 메타버스로 저렇게 한 거는 아마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하니까 이제 실실 이제 조금 이제 좀 따라 하시는. 제가 두 번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네, 네,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대세가 될 겁니다. 네. 야, 저 아 예, 제 아바타 한번 좀 추천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죠. 뭐, 예. 머리 스타일 네. 그러니까 이게 아바타라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 머리 스타일, 헤어 스타일, 색깔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옷도 하고 뭐 선글라스도 끼고 내 몸이 실제 현실의 몸매에서는 몸매는 좀 장난꾸러기지만 아바타는 좀 날씬하게 이렇게 옷도 좀 갖추고 있고. 저 보니까 명품으로 다 치장을 하셨는데. 네, 저 아이템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야 이렇게. 또 아바타로 하는 그 메타버스로 음악회를 또 이렇게 네. 최초로
또 하시는 또 네. 사진에서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아, 요거는 이제 제가 오카리나 공연도 와우. 하지만 조금 이제 남들한테 조금 더 퍼포먼스 하게 좀 분장과 뭔가 맞아요. 이렇게 이제 좀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LED 마스크를 쓰고 레이저를 몸에 장착을 해서 네, 공연을 하는 겁니다. 오카리나로 네. 저렇게 불빛 네. 나고 뭐 하는 걸 막 장착 LED 하는 거를 네. 몇 년 전에 봤어요, 김준성. 네네네. 그것도 최초. 그렇죠. 네. 뭐든 최초네요. 뭐, 예, 네. 네. 하여튼 좀 놈들이 안 하는 좀. 네, 그렇죠. 똘끼 짓을 많이 했죠. 아, 네. 이게 연주자로서의 이 자세가 이거 네. 배울 점이에요. 왜냐하면 네. 연주는 기본적으로 잘 연습을 해서 잘 들, 전해주는 건 기본이고 그 외에 보여주는 것도 신경을 써야 프로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오카리나가 굉장히 작고 왜소한 악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주얼이 이제, 좀 약하잖아요. 예, 비주얼이 약해요. 그래서 네. 뭔가 이게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드러내기 위 하기 위해서 네,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네.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네, 네. 그렇죠. 자 그다음 네. 여섯 번째 사진 한번. 아 요거도 아. 이제 맨 그런 퍼포먼스를 했는 사진. 퍼포먼스 너무 네. 과했는데. 네, 그렇죠.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네. 할로윈 분장도 하고요, 네. 뭐 악마 분장도 하고요. 네, 그리고 요즘 작년에 히트 쳤는 네. 뭐 오징어 네. 게임에. 네, 뭐 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이건 네. 또 아들이랑 겸사겸사 노는 애들 눈높이에 네. 맞춰서. 네. 자, 여기까지 한번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김준호 선생님 이야기하다 보면 뭐 시간 뭐 모질해요 보니까. 아, 다음에 네. 한번 또 기회 되면. 아, 네, 2부 또, 다음 주 올까요? 다음 주는 저희들이 지금 5월 달까지. 아, 지금. 4월 달, 5월 달. 아. 그렇죠. 5월 달까지가 다 섭외가 됐어요. 아, 그럼 6월 달 지금 이야기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 나오고 거군요. 싶어도 네. 7월 6월로. 아, 네. 중간에 낑가 주면 안 됩니까? 낑가 주는 거라 우리 김재형 방송 팀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죠. 네. 자. 자, 김준호 선생님의 활동 아마 이 지금 사진으로도 아마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아마 또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뭐 유튜브 채널 있으시죠? 네, 예, 예, 유튜브 채널명이? 채널도 있습니다. 그냥 오카리나 김준호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 네. 있습니다. 정말 하여튼 그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번 또 채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빼놓고 또 넘어갈 수 없는 네. 또 협회 이야기. 아까 수성구 한국생활음악교육협회 대구 수성구 지부 활동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사진 세 컷을 한번 보면서 김경희 선생님 설명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한국생활음악교육협회 대구 수성지부고요. 네. 또 그 공간 이름은 행복한 악기 배우는 곳입니다. 네. 또 준우생님 킴스 오카리나 그렇게 돼 있고요. 네. 위에 사진은 2020년도에 범어 성당의 도망주홀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 뭐 회원분들 다 같이 참여하는 음악회를 했거든요. 저 때도 네. 코로나 때죠. 네, 오, 코로나 때인데도 지금 거의 원 그 회원 수의 한 반 정도밖에 못 나오신 네. 거예요. 반에 반. 네. 네, 그래도 지금 표정 뭐 멀리서 희미하지만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죠. 네. 표정이 그죠. 예, 네, 그러니까 힘든 시기 중에서도 저렇게 네.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쵸. 또 선생님이나 저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회원분들이 전부 다 정말 열정적이고 또 같이 참여해 주시는 그런 의지 때문에 굉장히 감동적이었는 그런 그렇죠. 우리 3년 전에 같은. 코로나 초창기에 대구가 정말 가장 그렇죠. 힘들었던 네. 네. 지역이잖아요. 진짜 도로에 사람 한 명 없을 때. 네. 그 대구라면 아직까지도 그 이제 이미지가 좀 있긴 한데 네. 이렇게 대구에서 정말 그 코로나 시기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힘을 내고 계시는 모습들 많은 어떤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이네요. 작년 가을에 전부 다 이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데 조금 앞에 사진에 그 시간표가 있었잖아요. 그 반별로 제가 이제 같이 연주회를 해야 조금 기분도 업시키고 좀 그럴 것 같아서 네. 이제 음악회를 마련해서 네. 예, 반별로 이제 연주를 와. 했던 근데 찬양반이 네. 있고 또 트리플 반, 단관 반 이렇게 수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이게 이제 작년 11월 26일 네. 할로윈 코스프레 콘서트 해서 네. 주체가 그 운영팀이 CTS 오카리나 오케스트라예요. 네. 예.
다 많이 참석은 못했지만 네. 이제 부제로 그렇습니다. 할로윈 코스프레 콘서트. 네. 이게 정말 재밌었어요. 네. 이게 처음에 제가 이런 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처음에 이거를 막 분장하고 할로윈 분장을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뭔가를 경험을 저희 세대는 그나마 조금 보고 그렇죠. 했지만 지금 60대, 70대 분들은 할로윈이라는 네. 걸 전혀 못 누려보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한번 누리게 해보자라고 네. 해서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해서 그러니까 했는데 뭐.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는 또 이렇게 네. 또 안 좋은 어떤 부정적인 면도 있게 하겠지만 네. 또 아이들 요즘은 또 요즘 어린 세대들은 또 이게 자연스럽게 또 하고 있는 그런데 네. 이거를 갖다 또 오카리나로 적용을 네. 하신 네. 정말 재밌었어요. 네. 좋습니다. 서울에서 한번 꼭 네. 해보세요. 저는 그래요. 네. 저 이거 예 저 한번 뭐라고 대답 당황하셨어요? 저는 만약에 뭐 복장을 막 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어울릴까요? 저 예수님 그 복장. 저기 아니면 저기 예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 포동포동하진 않습니다. 아니 근데 할로윈 하면 맨날 그 막 이상한 거 말고 네. 예수님 복장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네네네네네. 아, 선생님만의 베드로. 스타일로. 네. 베드로는 내 자신 있어요.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 베드로. 아 좋아요. 자 한번 네. 저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아 진짜 재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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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불러주세요. 대구 할 때 제가 예수님 복장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할게.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할렐루야 바이크 클럽 그 김민구 교수님이 준비 철저하게 하셨네요. 이 사진을 이 16대구 처음에 자료 보내다 그런데 세로로 보내오셔가지고 16대구로 그렇죠 네. 다시 또 작업하시고 우리 번개탄 TV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들 하면서 시간 투자하고 노력해서 나온다는 거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연주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토크가 이제 길긴 한데, 네네. 뭐 그래도 연주 또 이어가야 되겠죠. 네. 다음 곡 어떤 곡을 준비하셨죠?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 특별히 준비한 이유가 준우 선생님하고 만나게 된 게 오카리나로 처음 만나게 됐고요. 교회에서 만나게 됐고. 또 CTS 오카리나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선생님이 같이 하자고 하셔서 또 운영을 같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저도 많이 변화되고 성장했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데는 그 CTS 오카리나 오케스트라가 기본이 되어 기초가 되어서 거기에서 오케스트라 하면서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치고 또 항상 기도 또 대표 기도하실 때는 준우 선생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요. 그런 게 그 밑바탕이 되어서 지금까지 순탄하게 걸어올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중보 기도. 그렇죠. 예,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계시고 네. 예, 그래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기실에 물론 이제 줌으로도 이제 사전 미팅을 했고 그다음 대기실에도 짧게 이제 김경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이제 김준호 선생님 처음에 그냥 오카리나 그냥 선생으로서 그냥 일반 강좌할 때 이렇게 배우다가 이 교회에 관련된 또 신앙적인 관련된 팀들 지도하고 CTS 오케스트라하고 이런 모습에 더 마음이 향했고. 더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방송은 열린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뭐 꼭 기독교인들만 봐야 되는 채널 이거 아니에요. 지금 불교 신자분들도 들어와 계시기도 하고 또 지난 방송에 보면 불교 신자분이 또 후원금도 내시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근데 만약에 이제 뭐 다르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만약에 김준호 선생님이 불교 신도였거나든가 다른 어떤 종교를 네. 가지신 분이었으면 아마 또 이렇게 또 끈끈하게 활동을 그렇죠. 같이 인연이 하지. 안 될 수도 있죠. 아, 인연이 안 될 수도 있네. 그렇죠. 그 얘기. 지나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그 많은 타이틀 중에서 준우 선생님이 CTS로 하자고 네. 하셨을 때 네.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좋습니다. 그런 어떤 중보의 마음으로 네. 늘 우리 김준우 선생님 스승으로 모시면서도 잘 활동을 이어나가는 어떤 바라는 마음으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김준호 선생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자, 잘해야 됩니다, 선생님. 발발발발 떨고 하면 안 됩니다. 음악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아이고, 발발발발발 떨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네. 주님만 생각하시면서. 봐요, 지금 댓글 봐요. 네. 지금 서로 좋아한다는 찬양인데. 지금. 김준호 선생님 댓글 보지 마시고 지금 집중해 주세요. 집중. 그래서 우리 김준호 선생님을 향한 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찬양 연주 이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으면서 우리 김준호 선생님이 참 행복한 연주자이시면서 지도자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준호 선생님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러한 분들이 옆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활동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서로 이렇게 버팀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가 하나 잘난 것보다는 네. 서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버텨주고 지지해주고 채워주는 네. 부분에 대한 그런 감사함이 네. 우리 서로 서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감사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 또 코로나 시기가 더욱 더 사람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고 네. 또 옆에 있는 분들의 소중함을 더욱 더 생각하게끔 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기 댓글 보니까 임소영 선생님도 들어오셨고요. 김원 선생님 또 들어오셔서 하트 유명하신 분 다 들어오셨네요. 아, 유명하신 분도 나오시니까. 아, 네. 네. 이렇게 서로 서로 높여주는 거죠. 아, 네, 네. 오, 대단해. 서울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들. 조금 더 리액션. 이야, 우리나라 최고이.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오카리나 말고 네. 또 준비하신 악기가 있잖아요. 물론 팬플로 또 네. 조금 전에 팬플로 정말 애절하다. 네. 정말 우리 김경희 선생님의 팬플로 소리에 또 마음을 울렸다. 또 자막이 다님께서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또 누군가 기도하고 있을 거다. 아주 여러 댓글들이 달렸는데 네. 저 팸플릿도 팸플릿이지만 또 다른 악기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그렇죠. 이제 팸플릿보다는 팸플릿은 굉장히 비싸요. 아, 비싸요? 돈이 한 100만 원 넘어가는 악기. 제가 가진 거는 그렇게 안 비싼데. 그러니까 이제 악기는 제일 좋은 거 써야죠. 죄송합니다. 저는 가성비만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깊이 못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비싼 악기 있으시는데 저는 이제 가난하고 어렵고 궁핍해서 좀 싼 악기, 만 원짜리. 네, 만 원짜리. 네, 휘슬이라는 네, 예. 악기입니다. 네. 티니스. 네, 티니스죠. 한번 네. 소리 간단하게 한번 스케일도 네, 네. 뭐. 이야, 그 만 원이라고요? 네, 만 원이죠. 야, 만 원짜리 갑자기 그거... 화면에 반지가 막 나오네. 자, 결혼하셨다는 겁니다. 아, 네. 저 사모님 네. 보고 계시죠? 아, 네. 반지 끼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누구나 이거 만 원짜리 주고 샀다고 그 소리 그런 소리 나는 건 아니죠? 아니요, 그냥 다 누구나 소리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아. 마이크빨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만큼 이제 접근이 편한, 네, 그렇죠. 네. 문턱이 낮은 악기, 티니스라는 악기도 연주하실 네. 거고 또 하나 또 에어로폰. 아, 네, 그렇죠. 에어로폰요. 네. 에어로폰 잠깐 좀 소개 한번. 아, 요건 조금 더 비싼 악기. 좀 더 비싼 악기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원시적인 오카리나나 팬플룻이나 뭐 휘슬이나 보면 굉장히 뭐 기계치가 붙어 있지 않고 그냥 구멍만 우리 원재료에서 빵빵빵 뚫혀 있는 쇠 파이프에다가 그렇죠. 네, 네, 구멍만 네. 내놓는 그냥 원시적인 악기였다면 이제 완전 신무물이죠. 그렇죠. 네, 이게 디지털 악기입니다. 그래서 전자 관악기, 멀티 전자 관악기라고 해 가지고 한 악기에서 한 200가지 소리가 와우. 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또 여러 사람이 모이면 오케스트라까지 되는 그런 한번 좀 들어주시겠어요? 아 요거요. 설명하시면서 좀 네. 그 카메라 간사님 한번 좀 네. 잡으시죠. 아까 뭐 이야 무슨 SF 영화에 나오는 듯한 네. 뭐 총처럼 이렇게 예. 뭐 연자다 총도 한번 쏘고 네. 이게 악기 이름이 뭐라고요? 에어로폰이라는 악기입니다. 네. 전자악기. 네, 전자관악기입니다. 전자관악기인데 네. 몇 가지 소리가 난다고요? 200 까지 여러분들 부는 입김이 들어가서 연주가 되는 악기가 네. 200까지 소리가 나는 이 새로운 악기. 그러니까 이거 네. 지금 옆에 보이면 신디사이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신디사이저 네. 악기인데 네. 이거를 부는 악기로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김이 들어가는 악기. 네네네. 그럼 이 악기로 연주하는 사람들 국내 선생님하고 뭐 김경생 외에 또 계시나요? 아니요, 이제 지금 막 퍼지고 있죠. 퍼지고 이게 있네.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 중심에 김준생 서 있는 네. 거죠. 네. 제가 제일 먼저 엔도죠. 네, 그렇죠. 엔도저죠. 여러분들 엔도저라는 거는 네. 이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홍보 대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그 엔도저는 아무나 안 주죠. 네. 근데 이 저 어떤 회사의 엔도저를 하고 계시죠? 로랜드사의 로랜드.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로랜드 코스모스. 네. 코스모스 한국의 네. 코스모스 엔도저.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악기로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에요. 네. 정말 어떤 그 내추럴한 어떤 쇠파이프의 구멍만 뚫은 티니스, 휘슬의 악기와 그다음 2절에는 에어로폰. 네. 악기로 전자 천담 악기로 한번 진짜 독특한 연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극과 극의 아주 자연 뭐 그대로의 악기와 그다음에 전자 악기 전자 악기로 자 어떤 곡을 연주를 하시죠? 그 레벨 플레인이라는 다시 한번 발음 레벨 플레인 레벨 플레인이라는 악기고요. 아 악기란다.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말을 잘하시는데 레벨 플레인이라는 네. 곡인데요. 이게 네. 이제 뜻으로 이제 직역을 하자면 누구나 네. 모두가 네. 행복하고 평등한 네. 곳이라는 그런 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벨 플레인 음악을 한번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악기입니다. 아, 네. 예. 지금 김원생님께서 이 전기로 하나요? 이렇게 네, 질문하셨어요. 건전지 배터리로 합니다. 네, 조그만한 건전지 AAA 건전지 6개 들어갑니다. 아, AA도 되는 거요? 네, AA로. 큰 배터리 아니고. 네, 네. 작은 거. 작은 거. 6개짜리. 네, 네. 아, 네. 그래. 이게 선 연결 안 해도 그냥 또 소리가 나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이렇게 잭을 연결해서 네. 또 이렇게 지금처럼 연주할 수도 그러니까 있고. 그러니까 김원생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아들분이 클라리넷 그렇죠. 하는 거 네. 같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네. 굉장히 괜찮아요. 이게 원래 저도 이제 전공이 클라리넷인데 이제 앞으로는 아, 이게 멀티가 조금 되면 멀티. 이 수입이 조금 더 아. 더 헌금할 돈이 많이 많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 저 멀티를 좀 이제 바꿔야 되나 싶어요. 제가 왜냐 근데 아까도 이제 티넷을 할 때 아 약간 울컥했는데 아, 네. 아마 아실란지 모르겠지만 이 티넷을 오카리나 교본을 네. 최초로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박문규 씨. 20년 전에 아, 네. 오카리나를 전국에 이제 보급을 하면서 아. 이제 하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예. 다음 오카리나 말고 다음에, 그 다음 네. 장사 특강용 말한 거. 예. 그 특강용 악기로. 특강용 좀, 네. 뭐 좀 추천해 달라. 뭐 오카리나 말고 아. 또 없냐? 이래서 네. 그 타이타닉에 나왔던 전주 티니스를 이제 개발을 하고 또 제품도 만들어 내면서 교본을 썼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20년 전 아, 지금 구경할 수 있나요?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오카리나 하나만 해야죠. 아니죠. 이제 지금부터 같이 하셔야 돼요. 지금, 지금부터 낑가 주는 거예요? 아, 지금부터 낑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낑기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늘 썸네일에 뭐 낑가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아. 낑 때문에 낑기라 낑기라 이렇게 하 여러분들 그 오한방 나중에 이제 끝날 쯤에 오늘 방송 소감을 간단하게 아, 한 줄 남겨주시면 네. 이렇게 썸네일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낑가죠 이런 거 네. 일단은 네, 좀 대구 표준어입니다. 아, 그 아, 표준어. 네, 대구 표준어입니다. 아니 이게 네, 대구 네. 방송이 아니라 가지고 이게 글로벌한 아 맞네요. 글로벌한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차 타자마자 자고 일어났더니만 대구인 줄 알았어요. 수성구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 아, 좋습니다. 댓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이병구 선생님 또 다셨네요. 네, 봉티니스 기억나. 저 봉티니스라는 악기가 아, 있었습니다 옛날에. 아, 그렇구나. 자, 에어로폴 소리에 지금 댓글들이 아주 정말 네.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고 네. 자막의 달인님께서 막 검색하셔가지고 또 달아주셨고 아, 네.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에어로폰이 네. 아마 그 관심도가 높아질 거고 네, 그렇죠. 오카리나 하신 분들도 또 관심을 또 가질 거고요. 연락 주시면 또 친절하게 그렇죠. 싸게 해주시고. 싸게 또 예. 구할 수 있는 경로. 아 좋습니다. 자막의 달인은 김준우 선생님 잘 모르시나 봐요. 저 잘 몰라요. 야구 선수 서재응 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주 그 서재응이 저는 누군지 몰라요. 그래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그 저 최자 닮았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최자는 모른대 제가. 최자 모른대요. 그 다이나믹 듀오. 네. 몰라요. 아 세대 차이. 아 세대 차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 서재영 그저 야구 선수는 메이저리그 출신 또. 예, 네, 서재영이 훨씬 나은 거 네. 그래요? 네. 아, 최자 닮았다는 이야기 진짜 똑같. 진짜. 정말 아, 그래요? 저 네. 한번 검색해 봐요. 나이트 클럽 갔는데요. 네. 혹시 최자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아, 그 질풍 너도 시기 때 다녀오신 거죠 지금. 네. 네, 네. 아직 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질풍 너도 시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김준호 선생님의 네. 사진을 준비하셨는데 질풍 너도 때 사진은 안 넣습니다. 참고로. 네네네. 지금 아들내미가 이제 질풍 너도 시기를 이어받아서 맨날 놀러 가는데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코로나라는 지금 시대를 건 지금 3년을 지금 이제 겪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많은 예술가 분들이 어려움에 정말 힘들어하시는데. 그 중에 뭐 저도 어렵습니다만 정말 대출 내 가지고 네, 그렇게 살고 있고 저 그래도 뭔가 힘들지만 일도 잘 안 되고 뭐 침체되었지만 우울해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아들과 바다에 가서 우리 캠핑도 하고 추운 겨울날 난로 키고 텐트 네. 치고 뭐 물고기도 잡고 이런 뭐 스키도 타고 네. 네, 이렇게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얼음 낚시 위해서. 아마 네. 이제 그 가족들 사진이 좀 여러 장 네.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제가 사실 김준생이 방송 이제 준비를 하면서 네. 활동 사진 뭐 사진은 자료를 부탁하니까 가족 사진을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아, 좀 다른 제가 좀 다른 면을 봤어요. 네. 아니면 출연하시면서 자기 본인 활동 사진들 많이 보낼 줄 알았는데 가족 사진을 한 거의 한 80% 보내왔습니다. 네, 네, 그렇죠. 자, 보도록 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작년에 결혼 1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조금 이제 또 장인 장모님하고 이제 둘째 이제 동서 네랑 같이 이제 사진도 한번
찍어보자 해서 요즘 네. 저 정도면 또 그래도 대가족 네네 뭐 가까운 네네 되죠. 어, 또 이제 저 밑에 이제 왼쪽 제가 네. 어 저기 그저 창옥 김창옥 김창옥 예, 교수님 예, 저랑 친합니다. 네. 아 친해요. 예예. 예, 저 광림교회 우리 같은 아 그래요. 광림교회 다니시는. 아 그래서 네. 안 그래도 지금 네. 그 뭐 요즘 방송 다시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송 나올 때 또 노래 연주 필요하면 한 낑가 돌락 해놨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때 성악 전공. 아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예, 또 해병대입니다. 또. 아 해병대 네네네네. 오늘 네, 해병대. 해병대 얘기하면 오늘 또 나서야 되니까. 네, 그렇죠.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네. 우리 김준호 선생님은 해병대 군악대 출신이고 아, 저는 네. 공군 군악대 출신인데 네, 맞습니다. 아, 네. 좀 뭔가 좀 달라요 해병대 출신. 그렇죠, 많이 네. 네. 원래 이제 저렇게 네. 공군 출신은 저처럼 이렇게 도시적이고 젠틀하고 우리 해병대 출신들은 뭔가 좀 와일드하고. 좀 이렇게 좀 거칠어 보여요. 아, 예, 아닙니다. 좀 그래 오해십니다. 예,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아, 요거는 저희 아들이 이제 그 연주보다는 이제 노래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어렸을 때는 정말 악기 가지고 뭔가 퍼포먼스하고 노래보다는 막 이렇게 굉장히 좋아해서 악기로 뭔가 대성할 줄 알았는데 요즘에 이제 노래를 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해서 또 이제 그 대구에 굉장히 유명한 곽은등 목사님 그 이제 돌에 나무에 이제 서각을 새기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은퇴하시고 그 목사님을 또 이제 또 기리는 그런 또 이제 우리가 또 축하해 드리는 그런 어 헌정 콘서트죠. 헌정 콘서트를 열어 드려서 뭐 물론 네. 저도 연주하지만 우리 아들의 목소리로 네. 또 이제 축하를 해 드렸습니다. 아들은 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독주회를 네 네. 어 뭐 음악회를 열어 줬더라고요. 네, 예, 또 아, 뭐 음악회를 한번 네.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아, 요게 그건데요. 아. 어 지금 저희 아들이 10살이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래서 네. 코로나 터질 때 유치원을 졸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중에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오. 그래서 누군가에게 꽃다발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요 지금 시대의 애들이. 그래서 아 우리 아들도 그렇지만 우리 아들 친구들이 어, 무대에 올라가서 남들한테 축하도 받고 박수도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정말 응원 섞인 꽃다발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이런 콘서트를 한번 기억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들의 첫 콘서트라고 해서 무대를 한번 정말 아름답게 꾸며드렸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오시고 어, 정말 이 공연을 보시고 우시고 너무 행복해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게 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아빠 무대에 올라가면 어. 꽃다발을 줘. 꽃다발을 줘. 그러니까 그렇죠. 어,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공연이 이 공연을 했는지가 지금 이제 두 달 정도 됐는데요. 애들이 계속 봐요. 계속 연주했던 거를 유튜브에 이걸 다시. 계속 찾아서 계속 봐요. 그만큼 자기들한테 어, 자존감이 굉장히 높. 꽤 만들어준 기획의 콘서트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여러 네. 컷 중에 참 이 사진이 가장 저는 또 눈에 네.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가 음악회를 기획을 하고 모든 총 진행을 맡아서 네, 그렇죠. 또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음악회를 네. 만들어준다는 게 네. 어, 대단한 우리 아빠의 네. 돈도 아, 많이 썼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기타 등등 아마 그렇죠. 또 후원도 많이 했고. 네. 그러니까 우리 에, 아드님은 아마 우리 아빠의 칠풍노도 시기에는 그냥 건너뛸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어, 그 요 아들이 이게 혼자니까 또 이제 또, 아들 하나. 네, 아들 한자니까 또 이제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보자 해서 어, 또 이제 놀이동산에 가서 또 이제 뭐 정말 놀이기구도 타고 뭐 요즘 유행하는 뭐 오징어 게임 그 달고나 만들기도 하고 뭐 또 이제 요즘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그냥 예전처럼 그냥 총싸움이 아니고요. 저희 때는 그 뭐 비비탄이라고 어, 그렇죠, 막 그렇죠. 네, 뒤에 스프링 땡겨가 휴지 넣어가지고 세게 해가지고 막 네, 가로등 막 깨고 아, 그랬잖아요. 저는 구슬치기 하고 그랬는데 아, 그 총 쏘고 이런 거는 좀 아. 조금 노는 애들 거친 애들이 사는 거 같아요. 딱지치기 이런 거 애들 저는 저희는 구슬 막 이렇게 쇠구슬 넣어가지고 네, 막 참새 잡고 막 비둘기 야, 잡고 이렇게 했었는데 역시 다릅니다. 저 초, 초원회사라 그랬어. 그 외모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결이 달라요 저하고는. 네. 아, 그래 요즘 보니까 애들이 그냥 총싸움이 아니고요. 네. 정말 디지털화 돼 있어요. 오. 공간 안에 들어가서 네. 총 맞으면 그게 막 점수로 막 나오고요. 와, 그런 것들 저도 못 경험해 봤는 것들을 막 경험 같이 한번 해 보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네. 이제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네. 어, 이렇게 한다는 거. 네. 네.
친구가 없어서 강아지도 네. 또 이렇게, 아, 이렇게 또 하고 네. 직접 이렇게 목욕도 시켜주셨어요. 그렇죠. 네, 맨날 아. 같이 샤워하는 거. 네, 그게 아마 이제 선생님 다리예요? 아, 저 제 다리. 아. 네, 뭐 중요한 부분은 네, 안 네,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빙어 낚시인데요. 이게 얼음 위에서 뭔가 낚시를 한다라는 거가 일반 사람들이 즐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 무섭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제가 원래 빙어 야.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이제 꽝꽝 얼었는 그런 이제 뭐 저수지에 가서 그 위에 텐트를 치고 낚시를 하고 거기에서 캠핑하듯이 뭐 라면도 끓여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네 이렇게 이제 또 같이 어울리면서 생활하고 저 있습니다. 저 나이에 아빠하고 저렇게 다녔던 기억이 네. 네. 한 30년 40년 지났을 때는 아주 소중한 추억으로 그렇죠. 기억될 것 네. 같아요. 그래야 뭐 나중에 네. 저를, 할 말이 있네. 할 말이 지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할 말이 없거든요. 아유 참 네, 네. 재밌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 한번. 네. 아, 요건 이제 또 이제 겨울이니까 네, 스키도 이제 아들 같이 타고 네, 또 이제 저는 남자로서 또 이제 어릴 때 꼭 경험해야 되는 게 겨울 네. 스포츠 중에 네. 스키 또 뭐 스노우보드 네. 이런 게 어릴 때 경험을 하면 네.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사회생활, 직장생활 또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릴 때 또 네. 이런 것들이 네. 어릴 때 해놓으면 네. 또 이제 아주 자주 자연스럽게 네. 여러분들 이거 지금 경상도 방송이 아닙니다. 네. 어릴 때 얼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글로 서울 방송이라는 것은 만약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나가면 안 됩니다. 아, 지금 지금 굉장히 서울만 하려고 지금 신경 쓰고 있는데요. 이거 서울이에요. 네,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다음 사진 한번. 아, 네, 저 요거는 자전거. 자전거. 네,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언제나 그냥 시간이 틈날 때마다 즐길 수 있는 레포츠. 뭐 자전거 아. 타면서 낚시하고 뭐 캠핑하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현명하게 그러니까, 보내고 있습니다. 김준호 선생님이 네. 에너지 넘치는 게 네. 다른 이유가 아니네요. 이게 네. 운동 좋아하시고 네. 또 이렇게 레저를 즐기시는 모습이 네. 사실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것도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파요. 맨날 아파. 이제 50대가 네. 이제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아, 네, 네, 그렇죠. 자, 다음 사진 한번 보고 어떤 사진 너무 엄청 준비했는데요. 아, 그래 사진 많이 준비했는데요. 네. 이건 울릉도 가서 또 이제 뭐 큰 물고기 방어도 잡고요, 뭐 참도. 낚시 경력이 몇 년이죠? 아, 이제 한 3년. 네, 네. 3년. 네. 좋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아, 요거는 이제 대구가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가 가장 이제 자랑하는 음악에 대한 권위 있는 예술 단체 대구 음악 협회에서 진행을 하는 그 일환 중에 생활 음악을 네. 이제 한번 극대화 시켜 보자라고 해 가지고 대구 음악제에서 저희가 건 한 40년 만에 생활음악이라는 분야를 전문인 분야 속에서 예.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첫 발걸음이 뭐 드림 콘서트 대구음악제의 또 생활음악에 대한 예. 그런 오케스트라로 해가지고 그 대구에서 제일 큰 콘서트장에서 예. 전성 매진으로 해서 예, 그 네,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이제 오늘 부제에 함께라면 네. 그 사진이거든요. 네. 연합 오케스트라에서 네. 대구 생활 음악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연주했는. 그러니까 이제 뭐 예, 클래식 음악을 전공을 하시고 나서 또 이렇게 생활 음악을 접목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냥 생활 음악 하시던 분들 이렇게 앞장서 하면 또 클래식 하시는 분들 인정도 안 했을 수도. 그렇죠, 안 해주죠. 아무래도 네, 안 해주죠. 네, 네. 뭐 대구에서는 완전 최고의 어떤 활동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댓글을 보니까요, 정재호 회장님 지난 방송에 나오셨던 정재호 회장님께서 에어로폰 연주를 못 들었네요. 좀 늦게 들어오셨나 봐요. 아, 그렇습니다. 에어로폰은 조금 더 이제 조금 이제 다음 연주가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한 곡 더 낑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네. 정재호 회장님 위해서 한번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곡은 어떤 걸 준비하셨죠? 엘콘토 파사를 오카리나 이중주로. 예, 엘콘토 파사는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중주로 연습, 연주하는 거는 잘 못 보셨을 예.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오카리나 연주곡 중에 아마 1, 2, 3 안에 들어가는 곡 엘칸토르 파사 많이 연주가 되어지고 많이들 사랑하는 곡 오카리나 이중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탬버린 또 있고 쉐이커도 준비했어요. 네. 하나만 준비하려나요? 아우, 특별하게 두 개를 준비했어요. 네. 괜찮았네? 괜찮았습니다. 조금 혼답긴 했지만. 네. 박자 조금 안 맞았기도. 근데 좋았습니다. 네. 저는 제설 다 했어요. 자, 엘칸토르 파사 좋았죠. 박수 보세요 지금 댓글. 전원 선생님 역시 최고 연주자입니다. 결 얘기님, 권한님, 문경전님 감사합니다. 김원 선생님 짝짝짝, 임선 선생님, 권한 선생님, 문경전 선생님, 우리 끼우매 같은 끼움. 아 끼움 끼움. 네, 지금 화면에도 이제 댓글로 잘 낑겨 드네요. 좋습니다. 팀의 총무님이시고요. 총무님. 예, 권사님. 이영자 선생님 짝짝짝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이중주로 에어로폰 이중주. 네. 아마 솔로 연주 들으셨는데 이중주는 또 거의 뭐 연주 이중주로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네. 이런 이중주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조금 아름다움을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제 이중주에 대한 그런 연주곡들을 조금 더 듣기 좋고 좀 더 따라하기 좋게 컨텐츠를 자꾸 만들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카니아 방송이지만 제가 지금 새로운 꽤 선보이는 에어로폰 연주곡을 사실 한 두 곡 정도만 준비하셨는데 한 곡 더 나중에 나오는 음악을 오카리나 말고 저 에어폰으로 바꿔달라고 오늘 대기실에서 부탁을 드렸는데 자 지금은 에어로폰 이중조로 제주의 왕자 여러분들 네. 들어보시면 아 이 세계 최초 네. 공연입니다 여러분. 네. 세계 최초로 에어로폰으로 제주 왕자 처음으로 연주되는 네. 초연. 네 초연입니다. 네. 잘해야 됩니다. 형님. 네. 갱생 발발발발 떠고 네. 있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조금 이상한 거는 애드립입니다, 여러분들. 자, 잘 이해를 하시고.
국가적인 행사에 많이 연주되어지고 있는 제주 왕자의 곡을 에어로폰이라는 악기로 이중을 들었는데요. 네. 대단합니다. 그렇죠. 김준세 간단한 악기 설명을 네.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 색소폰 하면 네. 뭐 이 클라리넷도 그렇게 주법이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어떠세요? 그 이게 요즘 그러니까 색소폰이라는 인구가 대한민국에서 생활음악으로 즐기는 인구가 가장 많아요. 수요가 보통 이제 천만 명 시대라고 그러고요. 네. 오카리나 인구가 350만 시대라고 네. 그러는데요. 이 색소폰은 뭐 집에서 또 불기가 굉장히 조립해가지고 뭐 낑가가지고 소리 너 불고 시끄럽고 그렇잖아요. 네. 또 오카리나도 밤에 불면 뱀 나온다 하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전자악기이기 때문에 그냥 휴대폰 음악 듣듯이 이어폰을 꽂아서 이어폰. 뭐 밤늦게 연습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거는 입으로 불든 콧구멍으로 불든 누가 불어도 똑같은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피스 좋은 거 쓰고 뭐 악기 좋은 거 쓰고 뭐 고를 필요가 없고 그냥 물면 그냥 바로 그냥 물고 물면 그냥 소리 바로 나.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음정이나 이런 게 이제 세팅되어 있고 딱 튜닝이 딱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듣기도 편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그러니까 크게 점점 더 얕게 그리고 뭐 액센트나 이런 게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와우.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재미가 훨씬 더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점점 크게 작게 된다는 거. 네네 그렇죠. 그다음 제가 놀라웠던 게 네. 저는 한 그 연주 표현할 수 있는 음역이 한 두세 한 세 옥타브 정도 생각했는데 네. 몇 옥타브 이제 5옥타브 반까지 네, 올라갑니다. 네. 5옥타브. 네, 네. 도레파솔라시도. 네, 피아노하고 똑같습니다. 도레파솔라시도. 도레파솔라. 도레파솔라. 네. 피아노 88건반하고 똑같습니다. 야, 그러면 그걸 기능적으로 어떻게 하죠? 그 뒤에.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보면 오카리나가 가로 피리로 해가지고 네.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잖아요. 네. 근데 뭐 운지도 똑같아요. 도레미파솔 똑같죠? 라시 요거만 달라요. 근데 뒤에 보면 뒤에 옥타브 키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옥타브, 두 옥타브, 세 옥타브. 그렇죠.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 이거 네. 왼손 엄지 손가락으로 간단하게 옥타브. 그렇죠. 올리죠. 한 옥타브, 네. 두 옥타브. 네. 트리플 오카리나는 네. 이제 침발라가 지저분하게 노래를 해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네. 그런데 이건 네. 엄지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니까.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오카리나 합부터 시작하고 두 번째 이제 에어로폰을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네.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놀라운 악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네.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끝나고 나서는 네. 많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악기가 없어서 못 사요. 없어서. 네. 전 세계적으로 왜냐 우리나라만 유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또 선생님 또 네. 밴드 활동 서울에서 네. 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플라잉 밴드인가? 네. 저도 이제 대구에서 브릴리언트라는 네. 밴드를 하고 그룹 있는데. 그룹 사운드.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오카리나만 불잖아요. 네. 또 이제 또 물론 가끔씩 노래도 하시겠지만 네. 뭐. 네. 근데 오카리나만 불면 또 이제 또 한정적인 부분이기 그쵸. 때문에 이걸 하면은 하모니카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모니카 연주하면 되고 뭐 첼로 해달라 그러면 첼로 하면 되고 또 이제 곧 특이하게 오카리나 또 하다가 그냥 멀티가 되는 그렇게 그렇게 접근하기는 처음에는 네. 어렵지 않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악기라든가 좀 이렇게 좀 구입하고 싶다라면 김준호 선생님 통하면 좀 저렴하게 네. 살 수 있다는 네. 거. 네. 책도 막 서비스해 드리고. 아, 좋습니다. 네. 제가 정리 잘했죠? 예, 예. 좋습니다. 아까 이병구 선생님 댓글 보니까 네. 한 30% 네, 마음이 네.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50% 넘었어요. 한 60% 저는. 이로와 자, 그러면 뭐 이제 다음 곡은 사실은 이제 오카리나 곡인데 에어로폰으로 좀 바꿔주면 좋겠다는 걸 제가 들었. 그런데 연주 듣기 전에 대구 생활 음악인들의 활동 사진을 두 컷과 영상 세 개를 좀 빠르게 한번 보면서 네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예요. 예, 예. 사진 또 다음 사진 한번. 네. 아, 요건 이거는. 앞에 사진은 2019년도 아까 소지로님과 네. 같이 했는 대야음악회 오카리나고요. 네. 전설. 예. 네. 그 참여하신 선생님들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활동하시는 또, 네, 네, 생활음악 리더 선생님들을 같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옆에 사진은 백인의 오카리나 합주단이래서 대구의 아양아트센터에서 백인의 연주자들과 그다음에 네, 이제 리더 선생님들 같이 네. 연주했는 그런. 네. 하긴 모의가 뭐 잘 낑가가 잘합니다. 대구 막 하다. 그렇죠. 그다음 영상을 네. 한번 간단히 소리 나는 영상 세 개가 있는데 좀 중간에 한번 알아서 끊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간단히 영상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네. 화면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렇죠. 네. 방송 사고입니다. 자, 이병구 선생님 성악 성악 이야기 노래 안 합니다, 저. 에어로폰 줌 수업도 있습니다. 네. 줌 수업. 네. 이리나 선생님 예,
네, 춤 수업 이따 알려주셨습니다. 네, 영상이 준비되시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이게 소지로 선생님. 어, 몇 명이 연주를 하신 거죠? 그건 한 270명. 네. 아. 저 뒤에 다 연주. 뒤에 지금 사람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여기는 합창석만 앉아 있고요. 어. 옆에 발코니석부터 가득 메웠어요. 아. 카메라가 다 지금 못 잡고 네. 있습니다. 원케이 네. 넓어요. 야, 지금 오카리나만 가지고 연주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네. 그것도 저, 이게 네. 이제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네. 대구에서 제일 좋은 아. 비싼 공연장, 제일 좋은 네. 큰 공연장에서 12월 31일 날 제아음악회를 오카리나들이 할 수 있다라고 열어준 것 자체가 굉장히 네. 역사적인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또 다른 영상을 일단 준비한 영상 짧게라도 한번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영상 한번. 백인의 오카리나 연주. 백인의 아양아트 선생님. 자, 김준호 선생님, 그다음에 김경 선생님 제자분들 아니면 또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네, 네, 다. 네. 전주가 너무 길어요 이거. 그 지휘를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제가 하고 있죠. 아, 네. 저 오른쪽 제일 앞에 갑니다. 아. 지휘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 싼 맛에 제가 네. 저는 더, 아, 무료로 갈게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참 의미가 깊었던 게 코로나가 굉장히 짙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게 100명이 모여서 연주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응원에 같이 참여를 해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네. 네. 일상에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영상 한번 간사님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영상. 예, 일단은 준비한 걸 다 보여드리려고 네네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지금 시간이 벌써 저 뭐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러면 네. 일단은 여기까지 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네. 멀리서 왔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30분 끝나는 시간인데 아, 좀 이어가겠습니다. 아, 네, 네. 내일까지 해도 됩니다. 아, 오늘 밤새 해볼까요? 뭐. 자, 네. 원래는 은혜 아니면이라는 네. 찬양인데 이 곡을 오카리나로 하게 됐었는데 오프닝 영상으로 오카리나 네. 연주하는 거 보셨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에어로폰으로 은혜 아니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네. 은혜 아니면 이 자리 있을 수 없는 또 우리끼리 만날 수도 없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감사드리면서 이런 새로운 학기로 또 너무나 아름다운 주 또 많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빠진 이야기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서울의 네. 국민대학교 네. 대학원 가정 오카리나 가정에 또 교수님을 오시잖아요. 그 이야기 잠깐 해주시죠. 네, 그렇죠. 지금 뭐 현재 제가 이제 대구에서 이제 4년 된 오카리나 또 이제 교수로서 또 이제 대학원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한테 이제 생활음악에 또 이제 네. 응용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악기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생활음악도 이제 앞으로 이제 거스르지 말아야 될 네. 그런 네. 흐름이다라는 것을 또 이제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또 서울에서 그 또 기회가 생겨서 또 이제 서울 국민대학교에서 그 대학원입니다. 대학원. 이제 대학원에서 종합예술대학원에서 오카리나를 또 부전공으로 또 플루트 하는 사람들한테는 오카리나 부전공 또 오카리나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플루트가 부전공으로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멀티로 관악기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네, 또 이제 지도 및 또 이제 악기에 대한 열정을 한번 서울에서 활동을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김준호 선생님 네.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오시면 네, 네. 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네, 그렇죠. 이제 뭐 이왕 왔는 김에 네. 뭐 이제 교통비가 대구에서 이제 서울 올라가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왔는 김에 좀 네. 뽕을 뽑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서울 계신 분들하고 뽑기 뭘 뽑? 네, 낑가 가지고 좀 낑가 주시고 뽑기를 네, 바쁩니다. 좀 기획도 네. 하시고 네. 네, 좀 침체되는 그런 오카리나에 대한 또 네. 분위기를 다시 한번 또 서울권에서 한번 끌어올리면 네, 국민대학교 대학원 네. 뭐 추가 모집 하고 있나요? 추가 모집은 지금 정원은 다 찾고요. 아우 네, 야 네, 내년도에 또 같이 네. 해주시고 또 김경희 선생님도 같이 네. 이제 또 예 네, 저는 학생으로 학생으로 네. 대학원 가서 교수님이라고 불러요. 네 교수님 돼요. 원래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 그 대신대학교 네 대신대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네 뭐 대구 예술대학교 뭐 경북과학대학교 뭐 대구가틀대학교 이렇게 뭐. 네. 그 제가 그 아 그 네. 제가 이제 그 오카리나를 하면서 네. 뭐 이게 대학에 뭔가 이 생활음악기가 들어가겠다라는 네. 걸 이야기를 주위의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어릴 때 네. 이제 막 하고 다녔거든요. 오카리나를 하고 있을 때 근데 이제 그걸 사람들이 굉장히 우스워하더라고요. 뭐 오카리나 같은 악기가 뭐 이제 뭐 대학에서 이거 누가 배워 이렇게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최초로 먼저 이제 대학에서 설립을 하시고 그것도 이제 평생교육원이나 학점은행제가 아닌 네. 4년제 대학에서 누가? 이제 모티브를 이게 저한테 주신 옆에 또 박봉규 선생님에 대한 지대한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 네. 마무리 아주 또 기가 막히게 또 예쁘게 해주시네요. 방송 전문의 네. 이제 2010년도에 세안대학교에서 네. 5년 동안 이제 정규 과정 음악학과에 네, 그렇죠. 정규 과정이라는 네,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 이후에 대신대학교에서 또 생기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네. 이제 김준 선생님이 네. 하셨고, 네. 자 이렇게 멋진 활동 계속 쭉 네.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자 그래도 마무리는 어떤 학교로 해야 되죠? 오카리나 방송이니까. 오카리나로 해야죠. 지금 막 헷갈려. 티니스 불었다가 에어로포 불었다가 오카리나 불었다가 4개국어가 능청이에요. 마지막 곡을 우리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우리 김경희 선생님 이 곡을 또 뭐 선택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예, 뭐 말을 그렇게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죠. 네. 예, 모든 사람들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렇죠. 예,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잔소리는 사랑이다. 그렇죠. 방송 와서 이게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삶으로 이어간다는 게. 어떤 뭐 천사의 말 아니면 행동 말로 하는 것보다도 실전에서 실생활에서 우리 또 이어 나갔으면 하는 뭐 저부터 각오하는 마음으로 예, 다짐하는 마음으로 저는 네. 그 수업을 하면서 거기 오시는 제자분들의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요. 예, 그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세 명이서 네 그렇죠. 3중주요. 드디어 3중주. 네. 네. 다음에 뭐 봉규 네. 선생님께서 네. 여러 번 하시면 또 여러 번 삼 이게 없어가지고 이게 조금 모자라 대출 됩니다. 아 그래 할부 대출 대출을 많아가지고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아 진짜 오늘 매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자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함께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송 시간 이제 거의 이제 끝났는데요. 네.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떠신지 소감이라든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또 한 말씀 좀 시청자분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울하고 혹시 우울증에 한번 빠져 보셨어요? 아, 저 코로나 때 네. 아, 이렇게 우울증 오나보다 살짝쿵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좀 우울증 그런 사람 보면 아예 뭐 좀 긍정적으로 살지 뭐 마음 컨트롤하면 되는데 저럴까 했는데 살짝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그 옆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말이 쉽지 우울증에 이게 빠지면 정말 이게 스스로 본인이 아니에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나에게 이렇게 빠져나가고 정말 이게 굉장히 어둡고 그런 깊은 곳에서 누구 하나 응원의 말이 정말 이렇게 앞에 보이는 우리 댓글 하나가 정말 감사하고 우리 힘이 된다라는 느낌을 이 공간 안에서 이 번개탄 TV 안에서 또 우리 같이 전부 유명하신 또 모든 댓글 달아주시는 또 오카리나를 사랑하시는 분 또 여기 같이 기도로서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번개탄 TV가 더 활활활활 잘 타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너무너무 즐겁고 네. 오늘 전 처음에 이제 번개탄 TV를 관심 있게 안 봤는데 네. 아,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요. 네네네. 또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네. 또 제자분들 또 이렇게 네네네. 출연할 수 있도록 좀 네네. 소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생님. 예, 저는 제가 하면서 너무 은혜 되는 것 같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눈물이 앞을 네. 가리고 안 읽는 거 아니에요? 네. 또 댓글에 제가 제자분들의 사랑을 묻고 산다 했더니 또 제자분이 두 분의 사랑과 헌신으로 제자들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시니 더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 번개탄 TV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보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번개탄 TV가 보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예, 복음 뭐 이렇게 돼 있던데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이렇게 멋진 방송 만드신 두 분 활동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유명자 우리 오카니스트 분을 또 모셔서 또 귀한 방송에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정 팀장님께서 이제 함께하면서 이 달별로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섭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은 조금 이제 서울이 아닌 네. 다른 타 지방에 계신 분들 좀 모셨고요. 다음 달은 4월 달에는 오카리나와 함께 또 다른 악기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오카리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예, 다른 악기도 하시는 분들을 좀 모시고 올 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다음 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 섭외 안 돼 있어요? 다음 주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두 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 짐 싸들고 서울 올라갔겠는데. 네. 아, 좋습니다. 네.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에서 뭐 부부 아니면 또 자매 또 뭐 자녀와 함께 뭐 이렇게 해서 가정의 달 컨셉을 이제 잡고 또 섭외를 지금 김정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저 섭외하시면 됩니다. 저희 와이프 되고 애 데리고 와가지고 이래저래 다 걸리네요. 예, 네, 뭐 악기하고 아, 노래하고 김정 선생님 낑거는 거는 네, 뭐 다 낑기 들 수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자,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